네, 방금 전에 시황에서 들으셨다시피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영향으로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이 테마로는 지금 거의 1등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유주, 철강주, 반도체 장비, 이 안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카카오를 필두로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 주 진짜 계속 분위기가 안 좋은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카카오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0시 16분인데요. 키워드 원투펀치로 오전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오늘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벤트 경계감 구간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의 이벤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예, 어제 미국 증시도 이제 고용보고서 경계감 때문에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어제 사실 좀 이제 많이 늘었죠. 그거는 이제 고용이 뭔가 정점 찍었나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인식이 될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은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될 비농업 이제 고용 보고서가 있는데 특히 이제 비농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규 고용 증가가 27만 5천 개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3.7%, 이거 다우에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보다 만약에 고용 증가가 더 많이 나온다, 이러면은 시장은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고용이 27만 5천 개보다 좀 적었다, 이러면은 시장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이제 어젯밤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계감도 있으면서 또한 가지는 이제 달러가 그동안에 이제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달러가 빠졌다가 지지선 부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달러가 이번에 하락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파운드화가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하락했다가 다시 지지선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 이 기술적인 반등에서 그칠지 아니면은 상방을 돌파를 해낼지에 대해서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위쪽을 좀 두드릴 확률은 분명히 있다 봐야 됩니다. 일단 환율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만 파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이틀간 그 하락을 했죠.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죠. 파운드화가 추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달러 같은 경우에 이제 위쪽으로 또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뭐 고점 찍었다 안 찍었다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첫 번째 달러가 그러면 돌파가 된다면은 주식시장은 다시 또뭐 전조점을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전조점 깰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달러만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쪽으로 또 상방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4.0% 이상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는 별로 이제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감들이 지금은 있는 구간이다. 국내 증시도 이제 사실은 그런 경계감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 또한 가지는 지금 유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WTI 기준으로 지금 거의 9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88.45달러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 반등이 지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뭔가 좀 이제 감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90달러를 위쪽으로 간다면은 저는 이제 100달러 위쪽까지 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90달러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뭐 95달러, 96달러까지는 갈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전고점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에도 이것도 하나의 이제 변수가 좀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을 좀 흔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뭔가 물가가 또 올라갈 여지가 있겠죠. 지금 유가가 그 CPI를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그리고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변수들이 남아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 시장의 반등을 너무 그렇게 안심하고 볼 수는 없고요. 단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 경계감을 보이는 와중에도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에 빠지다가 지금 양봉 전환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통 삼성전자가 작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그 잘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실적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봉 전환을 해서 위쪽으로 지금 상승권까지 지금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예상보다 좀 강하고 이게 이제 시장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양봉 전환을 하니까 뭐 여러 종목들이 이제 여러 섹터들이 조금 분위기들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에도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아침부터 좋았지만은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 LNF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다시 상승권 돌렸고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이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대형주들 단에서 조금 돌리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시장이 이렇게 하단에서 매수세가 좀 있다 할지라도 미국 시장이 다시 주저앉아 버리면은 우리 시장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뭐 이런 횡보세를 그 유지를 하면서 좀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연휴도 있고 뭐 오늘 밤에 고용 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 마감이 되는 장세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불안불안한 심리를 안고 계속 시장을 대응하려고 하니까 우리 투자자분들도 참 중심 잡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오늘 오후장까지 대략적인 분위기를 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참고가 되는데요. 그럼 오늘장을 좀 뚫을 수 있는 강력한 펀치 한 방 날려주신다면요? 예, 조금만 더 여유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럴 때 여유 찾기가 가장 힘듭니다. 한 번 더 여유를 어떻게 찾을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뭘 하려고 그러고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은 이리저리 치이고 예상이 안 되는데 자꾸 뭔가 예상을 하고 또 틀리고 이러다 보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계속 뭘 하지 말자, 여유 있게 가자, 좀 관망하자 이런 말씀을 지금 너무 오랫동안 드리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제일 중심을 잡는 중심이 여유 쪽에 있으셔야 돼요. 지금은 지금 뭐 수익을 빨리빨리 어떻게 내가지고 손실 난 부분을 빨리빨리 복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더 타이밍을 보면서 시장이 확실하게 돌리는 부분들을 파악을 하면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또 이제 난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열심히 하실 필요가 없어요. S&P 500인데요. S&P 500을 보시면은 지금 저항대에 딱 와 있죠. 그 이 저항대에서 단기간에 지금 이 위쪽으로 돌파를 못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 돌파가 안 되나 보다 이러면서 나오는 매물들이 있어요. 그 실망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또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고 또 만약에라도 오늘 밤에 고용 지표가 뭐 강하게 나와 버렸다 이러면은 네, 급락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늘 불확실성이고 이런 데서 뭐 열심히 뭔가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시장에서 내가 지금 안 사면은 기회를 놓칠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 이게 사실은 주식하면서 꼭 이런 장세뿐만 아니라 어떤 장에서도 그런 마음가짐은 도움이 안 됩니다. 늘 여유를 가지셔야 되고 매수는 늘 좀 천천히 하신다 생각하셔도 돼요. 언제든지 종목은 매수할 종목은 시장 강해지면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고용지표하고 CPI 확인하고 나면은 저는 최악 국면은 좀 지나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다음 주 CPI까지도 좀 확인하는 게 좋겠고 제대로 된 반등은 제 생각에는 11월 달에 금리 인상 자연 스텝 이후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어차피 단기 반등일 겁니다. 그래서 너무 10월 달에 대해서 기대는 갖지 마시고요. 지금 상황이 최악은 지나는 상황으로는 보고 있어요. 여기서 뭐 S&P 500이 저점을 다시 깨고 뭐 일각에서는 뭐 3,400 어느 3,000까지도 얘기하는 데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요 근래 이제 전체 시장 움직임이나 종목들 움직임을 봐도 최악은 좀 지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변동성을 보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이제 현금 좀 유지를 하시면서 적어도 S&P 500이 뭐 쌍바닥 이상은 좀 보였을 적에 그때 이제 현금을 다 쓰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조금 더 여유를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유는 있지만 시장의 변화를 날카롭게 읽고 있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키워드 원투펀치. 오늘은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